이걸 넣어야 돼. 자, 오늘은 너무너무 더워서 습도가 얼마나 살짝 얼음 동동. 이게 뭐냐면요, 오이 미역국, 오이 미역 냉국의 국수 말입니다. 오이 미역 냉국 국수 말이 소간단합니다. 자, 요거는 방울토마토. 언니도 이거 하나 줄까? 매우지 않아요? 매워요. 살짝 조금 넣어봐요. 매우면 뱉어버리면 되니까. 난 안 먹으니까. 자, 난 안 먹으니까 내 건 더 돌려 먹어. 그래서 빈 그릇 하나 줘. 밑에 거 맵다고요? 불청이 몇 개 돼 있자, 멀리가. 안 매운 건 뭐 아삭이라든지 이런 거 매워? 아니요, 이거 커서 아삭인 줄 알았어. 아니야. 약간 이거 좀 했더니 안 맵다. 물에 담가도 좀 나. 아, 물에 담가졌어? 안 매워. 끝에는 약간 매운데 괜찮아. 내 거 더 먹어라, 너들. 물 좀 더 와. 그거 더 먹으라고. 몇 단을 더 먹어. 아니, 돼. 근데 왜 이렇게 뜨겁지? 자, 동글동글 말아서 본다. 아이고, 삼국전내 동네는 좀 날씨가 그거는 건설하자 뒤 아니 가지 똑같이 오는 길이 삼육칠이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 더웠더라고. 아침에도 덥고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완전 이거는 중복. 어? 바람 불어서. 이쪽으로. 중복 따림을 하네, 중복. 네. 돌려보자. 중복. 그거 이름이. 오이 냉국. 오이 냉국 잠시국수. 미역 오이 냉국. 국수말 국수말이. 오이 냉국 국수말이. 네. 미역 오이 냉국 국수말이. 네. 월말 먹는 거 맛있다. 달콤하다 이제. 응? 달콤해. 잘 먹으면 만원 줘야지. 우리 5만원 벌었네 오늘. 뭐한테 5만원 벌어? 이거 사 먹으면 만원씩 해서 5만원이잖아요. 이거 할 때요, 초장님. 오이를 썰어서 그 매실하고 식초하고 살짝 좀 더 절겄다가 넣으면 더 맛있어요. 아, 절겄다가? 응. 몰라, 좀. 이, 뭐, 절거워 먹는 건 안 해. 그냥 맹통해서 하잖아. 대박형 즉석에서 맛이 덜해. 그거 빼고 그 배추김치 생절이가 맛있듯이. 여기는 참외가 들어갔습니다, 참외. 응? 그 하얀 건 참외. 맛있지? 양파도 들어갔지. 달다. 요거는 양파고. 야야. 오이 미역 참외 국수말이. 우리 사목점 저 주도 있잖아. 절깔질 하는 거 봐라. 그거 뭐 손가락을 사이에다 넣어야지 그게 벌어지지. 야, 저거 우리 그 조카들이 저 두 명이 저게. 아니, 한 군데 넣는다고. 벌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되는 거는. 우리 새롬이가 못하니까, 우리 형부가 밥 먹고 나더니. 무슨 소리가 웃겠네. 상 앞에 왔다가 상하이 와서 앉아. 그러더니. 아유, 나 이거 안 돼. 여기다 콩을 쏟아놓고,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술에 쥐어주고, 집으라고. 한 시간 하더니 잘 되더라고. 이모부한테 배워서 그냥. 남자 젓가락질 잘해야만 다
맞아. 언니 막 삐뚤어 와서 삐뚤어잖아. 아, 그 노래도 있어? 응. 포크를 찍어 먹으면 되지. 남들은 초우리가 가지 좀 따놔달래. 이 양한테 부탁했어. 아까 우리가 잠 아따 뿌리 안 그래서 늘 지금 그 가져가. 네. 감당 저 시장에 살려면 4,000원 줘야 될걸? 별 큰 거는 4,5,000원 줘야지 그지? 네. 이 양 하나 가져가고 너들 우리 누나 가져가면 되겠다. 우리 내일 따면 돼. 네, 잘라놓은 쪽이 있는 거 잘라. 그래, 알았어요. 자, 사부자나? 저거 이걸 보고 사부자라 하지. 아니, 부녀? 사부녀. 사부녀라 하나? 왜? 부자가 거기 아부자가 왜 들어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우리는 딸. 모자 못 썼어. 맞다니까 내가 있잖아. 응? 어. 오늘 그리고 오늘 언니가 모자 안 쓰고 왔네. 어가지고 모자 쓰면 더 더워. 먹어. 먹어. 맛있다. 여기에다가 가지 쪄갖고 물린복 냉가지 그러고 여기에 넣으면 돼. 야, 물린복 자리면 오늘 내가 지어놨거든. 물린복 전야대 복. 어? 중복 전야대 뭐. 그건 뭐 먹어. 나무 많이 따왔다고 장르를. 내 장르를 안 했는데? 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두 마리 여기가 뭐 벌레야? 근데 너 왜 나왔어? 이렇게 하고 먹으려고. 시켜서 하고 먹으려고. 뭐? 방울이. 방울이. 향도 맞아. 노란 게 더 달아. 어떻게 딱 다섯 개 땄지 내가? 오늘 뭐해 먹었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 지금 목날. 우리는 찜닭 시켜 먹었어요. 찜닭? 네. 우린 나 혼자라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 남자는 뭐 대기는 잘 먹었을 텐데. 닭갈비. 닭갈비 맛있지. 찜닭 먹고 어제는 물림으로 추어탕 먹고. 뭘 어떻게 먹나? 응? 뭘 네가 어떻게 먹나? 내 몸 먹어 추어탕 잘 먹게. 원주 갈 때도 맨날 먹었잖아. 맞아. 닭발도 못 먹어. 닭발은 못 먹지. 닭발 못 먹어? 응. 닭발, 닭똥집, 순대. 돼지족발. 아, 순대도 안 먹어? 응. 맛있는 거만 안 먹네? 냄새나. 냄새 안 나는데? 냄새 안 나는데? 나는 냄새 맡아. 그래서 못 먹는 거. 못 먹는 사람은 나. 왜냐면 그 개고기를 있잖아, 먹으면. 먹는 사람들은 냄새 안 나는데 못 먹는 사람은 다 냄새 나는데. 유리네. 나는 벌써 우리 저기 지원 식당에서도 음식 나오잖아 언니. 딱 벌써 상했어 그러면. 야 이거 상했어 그러면 우리 직원들 아니래. 근데 약간 맛이 가기 직전 이제 맛이 가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걸 딱 알아내 나는. 그래가지고 나도 전화 받고 이제 이거 뭐라고 저기 상했 저기 가지나물이 나왔는데 약간 이제 간 거야. 우리 직원들은 모르는 거야 그걸.
얼리는 과일나물이 금방금방 나올 거 아니야. 아니, 했는데 뜨거운 거를 제대로 안 식힌 거지. 이 가지를 볶으면 그 뜨거운 채를 그냥 갖다 놓으면 안 돼. 어느 정도 식혀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먹다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난 안 먹고요. 국물 간절히 딱 된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지금 제주도 가서 그 돈배고기 잘한다고 우리 친구가 제주도 사는데 우리 애들 같이 갔는데 누가 돈배고기 샀는데 원래 순대랑 유명하다고. 적국을 내가 좀 가져갈 때. 그래가지고 오이도 오이. 야, 오이가 조각이 왜 저 있냐? 안에. 내일 먹으려고 넣어놨어. 오이 뭐 안에 엄마. 밭에 많을 건데. 밭에 없어. 없어. 저 밑에 따가지 올랐다니까. 우산은 싸우면 있어. 아, 있다고? 난 가만히 반찬 하나 알려줄게. 뭐야? 노각이나 오이나 이래 못 채잖아, 그지? 네. 참 이렇게 해가지고 됐잖아. 그런데 그 양념을 할 적에 네. 아무것도 넣지 말고 집에서 먹는 고추장 그것만 넣고 썩썩 비벼. 뭐 파 같은 거 마늘 넣으면 더 좋고. 그냥 아무튼 넣지 마, 그냥. 소금도 넣지 마요? 어, 그리고 소금은 이제 간맛 추첨 넣어야 되잖아. 네, 오이랑 소금 비비라고요? 어, 고추장에다가. 또 어느 지방이가 된장에도 또 비벼. 경상도 지방에. 어. 그러니까 저 전라도는 뭐에 비벼? 전라도에는 저기 막갈, 젓갈이나? 막장. 장원두가 막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원두가 막장. 전라도가 막장이죠. 막장은 강원도인데? 그죠? 막장은 강원도가 아니요. 고추장이 강원도. 진짜요? 집에서는 소금만 넣고 파 마늘만 넣고 고춧가루 넣어갖고 먹으면 제일 맛있어. 아, 그게 뭐 하는 거 하고 고추장에 네. 비벼보라고. 아, 고추장에. 얼마 맛있는지 알아? 옛날에는 다 고추장이 비벼줬어. 옛날에는 다 고추장이지. 어, 그러니까. 그게 외국계 가지고. 외국 그 노각도 고추장에 해서 먹으니까 아, 그 소주에 넣어가지고 짠다매. 되게 맛있어. 오돌오돌하게 잘 짜야 돼.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왜곡돼가지고 김장하는 방식으로 돼지 안절 묻히는 거요. 그냥 돼지 안절.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음식을 엄청 잘했네. 아, 오늘 다음주 처음으로 우리네 꼭 해봤네. 어? 저 오늘 처음으로 해봤어요. 아, 그래? 안 해봤어? 응, 처음 해본 거는. 자, 다 비웠어요, 짝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김사님.